이 기분 좋은 사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준비되셨죠? 오늘 도대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아무 일도 없었네요.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모두들 즐거워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은 아, 이 달은 어떻게 또 생활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아,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1월에 실질임금이 작년 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겁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꿉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회의 법 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저거 너무 심한 건 뺀 거죠? 그 내용 중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뜨거울 얘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그 피의자하고 뭐 특별한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야, 불륜 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뺐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아니,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 그랬어요? 네, 뭐 살림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 사실인지 여부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피의자,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위증 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이 없는 진술을 증언을 하라고 시킨 건데 저 증언하라고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언. 그거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 아닙니까? 이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 검사가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이 없는 거 외워서 증언해서 죄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우리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따박따박 예,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식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영상 이게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겠죠. 검찰 국가니까. 하여튼 오늘은 검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기조 전환의 상징 같은 현상이라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속이 시원한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당장 탄핵해야 된다. 검사, 이건 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대노하는, 격노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이 그 어떤 언론들도 받지 않고 심지어 그 어떤 민주진보 유튜버들도 잘 받지 않았던 뉴탐사의 단독특종 보도를 스픽스, 성수대로 등등의 일부만 받았던 이 보도를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회 발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명토바가 강조하면서 이 보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언론이 받아쓰지 않는 것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어제 그저께죠. 예, 유탐사에서 대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 특검 검사하고 피의자 장시호 씨는 뭐 이제 대한민국이 다 아는 그런 유명인인데 그렇죠. 이게 뭐 불륜 관계 아니었냐라는 유추가 가능한 그런 내용의 방송이 나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아무도 후속 보도가 안 나와. 볼드모트야. 장시호 이름이 볼드모트가 됐어. 아니 그 연예인들이 무슨 불륜 사건이 터져도 언론 도배가 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 클릭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이거는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관계자하고 검사가 불륜 관계였다. 아니 세상에 이런 특종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날 일이지, 이거는. 불륜 관계에다가 심지어는 써준 걸 갖다 외우라 그래서 위증교사. 구형을 미리 알려줘서 1년 6개월 구형한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붙어서 판사가 판결할 거다까지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년 6개월이 때려지니까 나 죽겠다라고 울으니까 그걸 밤새 다독거려주면서 갔다. 검사가! 아니 검사가 위로를 하는 전문가야? 상당가요? 아 심지어는 뭐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탕수육을 이빠이 줬다든지 그러니까 이빠이 하겐다스를 줬다든지 그렇죠 꼭 하겐다스만 줬대 아니 별소리가 다 나왔는데 그걸 안 쓰는 언론이 저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 저분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저게 당연한 거예요 저게 보도를 안 하는 언론이 이상한 거지 야당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들이 피의자를 회유해서 그것도 무슨 몸 로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성적으로 회유를 해가지고
법원 아, 법정에가 그건 무슨...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성적으로 회유를 했는지 그냥 그건 다른 거였는지 어떻게 알아? 아, 방송 보면 다 알지 그거를. 아, 같이 보고도 왜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이게 몸수사도 아니고 예, 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어쨌건. 예. 그러면은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 아닙니까? 이제서야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인용부호 따가지고 그럴 때 쓰는 거야 이건. 어? 동훈아 이럴 때 쓰는 거야. 인용부호 따가지고 검 장시호 회유 의혹 녹취 거론하며 형사처벌할 중범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밖에 보도를 못하는 겁니까? 전직 기자님.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시는 거예요? 아니 책임을 추궁하는 게 묻고 싶은 거야. 아, 묻고 전에 동료들이 왜 저러나. 이게 지금 중요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당대표까지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우리가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첫 번째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그러니까 선출되고 나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죠.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했죠. 예. 그죠? 연어 얘기. 연어 먹고 예. 연어 먹고 연어 뭐 하겐다즈도 먹고 뭐 많이 먹네요. 당 예. 이빠이 이빠이법으로 해야 돼요. 네, 많이 먹는 그거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치 검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공세적인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실제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로 회유를 해가지고 예 위증을 하도록 유도를 한 그렇죠. 뭐 협박 회유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리고 그 김스타 김영철 검사가 송영길 대표를 꼬린 시켰어요. 그 사람이에요. 지금 구속돼 있잖아. 야, 민주당의 대표였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건에도 관계가 있어요. 이 김스타라는 예. 사람이. 그게 이제 재수사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걸 불기소 처분한 그 사람이 또 김영철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 조작수사, 남이 조작수사, 그러니까 선배가 조작수사한 거 뒤처리 이런 거 다 해온 사람.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 2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아까 질문에 네. 참 제가 답을 안 드렸는데 네. 보통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친구들이 네. 사실 유튜브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야, 내가 어떻게 유튜브를 받았어? 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아마 계속 무너질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아니, 레거시 미디어는 저는 그렇다 쳐요. 뭐 조중 레거시가 이래 그러니까. 온 게 하루 이틀 얘기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유튜브에 대해서 뭔가 유튜버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아니, 같은 진보 유튜버들끼리가 안 쓰는 게 뭡니까? 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유탐사 방송 그 보고선 바로 이어서 제가 방송 시간이 그래요. 네.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제가 예언을 했어요. 네. 다음 날 단 한 곳도 방송하지 않을 것이다. 예. 성수대로 빼고. 성수대로가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뭐 김어준 씨 뉴스공장 같은 데서는 바로 방송을 해야 되잖아.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김어준 씨가. 이거 상당히 유튜브 친화적인 어떤 콘텐츠거든. 제가 볼 때는 예. 뭐 불륜 이런 거. 오늘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보도의 파장이 점점 커지면 언론들이라는 게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확인되는 대로 아마 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말로는 뭐 윤석열 탄핵, 뭐 조기 종식, 뭐 벨소리를 다 나오는데 실제 이거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사 독재, 뭐 검찰 하나회를 일방 타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탐사에서 이 녹취록을 확보해서 천 개를 확보해서 천 개. 예, 이걸 다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다 이걸 그 뭡니까 이게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금광처럼 터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한동훈도 뭐 곧 터져 나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몇 달을 지금 이제 끌고 나갈 이슈고 이게 대통령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뭐 장시호하고 한동훈하고 뭐 부적절한 이런 관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 뭔가 검찰이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피해자가 이제 그 변희재. 그렇죠. 네,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 현 정권이 이거, 이 사건,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 뭐 한두 번 단발적으로 끝날 문제 아니고 아마 그래도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저는 깊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검찰 하나를 사실상 해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봅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이걸 다뤄주는 데들이 유튜버 쪽에서도 너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작심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경태 의원이 뭐 발제를 할 때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 내용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 앞부분에 발제를 했는데 발제를 할 때 녹취록을 갖다 두 개인가를 갖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공개된 그 녹취록 동영상 파일이 일곱 개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일곱 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 막 진짜 더러운 것도 있고 뭐 너무 잘생겼어 한동훈이 하겠다 아주 스윗보이 뭐 이런 이렇게 막 진짜 동네 저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빼고 정제되어 있는 것만 위증에 대한 교사한 거 이런 것들만 딱 내보냈는데 그걸 그 다 보고서 언론이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다는 사실은 이제는 언론에 뭐 한 줄이 적히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책을 잡거나 이런 걸 그러지 않겠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갈 길을 스스로 마련해서 언론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겠다. 이런 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것도 저는 의미 있는 네. 분석이시다라고 보는 게 예전에 민주당 지도부는 그냥 조중동 깔아놓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프레임대로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민심하고 거리가 있는 네. 예, 이런 행보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이게 뭐 레거시냐 뭐 뉴미디어냐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이슈 자체만 예. 놓고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예. 이런 방향으로 전국을 주도해 나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수박민주당 얘기가 나온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언론과의 관계 문제에서 발생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저는 선을 걷다 이제 이재명 예. 대표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